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의회 위정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의회가 제19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제199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두천시 예약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역정부화 조례안,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행력 휴면빌 아파트 통분리 청원서 채택의 건 등 총 10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처리했습니다. 특히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형남선 의장은 25일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9만 5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시기별로 추진사항을 세밀히 점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 조례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동두천시 예약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본 안건은 장학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의회 의장 추천 시의원 수를 조정하고 일부 당연직 위원회 직위 변경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당초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과장이었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시의원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관을 각각 사회복지과장과 장학기금 업무 담당주사에서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교육지원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시 총무과 소관의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육경비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와 구성인원의 축소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축소 조정했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 위원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의 직위 일부를 변경했으며 안 제5조 제4항에서 위원의 연임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보전산과 소관 동두천시 지역 정보화 조례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지역 정보화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 8조에서는 동두천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정보화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안 제14조에서는 행정정보의 제공에 대해, 안 제15조에서는 정보화 교육 지원 사항에 대해, 안 제17조에서는 정보 격차의 해소에 대해, 안 제19조에서는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의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안제 8조에서는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 19조에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안제 24조에서 동두천시 세주소위원회 명칭을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도로명 사업 담당 과장을 도로명 주소 사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도로명 사업을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일반 및 특별 회계를 합친 총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290억 원 늘어난 2,612억 8,100만 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인식 의원이, 간사에는 이균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결위는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운영됐으며, 편성된 예산에 불효불급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리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가 증가한 2,612억 8,200만 원으로서 290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 회계는 11.2% 증가한 2,099억 9,200만 원으로 211억 10,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2% 증가한 51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7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21.4%가 증가한 196억 7,700만 원으로서 35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가 결산 결과 순세액 잉여금 35억 원및 잡수익 5,500만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가 증가한 622억 6,800만 원으로서 12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69억 9,600만 원, 분권교부세 3억 4,7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47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11.5%가 증가한 162억 9,600만 원으로서 16억 7,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일반 재정보증금 7억 7,900만 원,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 시책추진보조금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비 보조금은 4.9%가 증가한 821억 100만 원으로서 38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소송 10억 원, 신천변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3억 9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5천만 원이며, 도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정장로 확장 사업 10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소송 3억 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약 10억 원을 절감하여
7억 5,600만 원을 공공 근로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 인턴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여 425명에 대한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미군 공여교육 지원사업계 총 89억 7,700만 원으로 정장로 확장사업 30억 원, 상패동 사무소에서 무관주간 도로에서 25억 9,700만 원, 신천교에서 산업교관 도로에서 23억 8천만 원, 신천 보행전 교량 설치 10억 원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 사업비에 총 58억 8천만 원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20억 원, 송내주공 1단지 방음벽 설치 10억 원, 28사단 앞 도로 개설 9억 8천만 원, 안흥천 안흥교 재가설 공사 9억 원, 강변도로 및 통화로 노면 불량 구간 재포장 5억 원, 소유동 상습 침수 지역 배수로 개선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사업에 3개 사업에 총 10억 500만 원으로 신천변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7억 8천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1억 원, 청사 LED 조명 교체 및 열 차단 필름 설치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 경비는 3.6% 증가한 309억 6,400만 원으로 10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294억 7,500만 원으로 10억 2,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기본 경비는 14억 8,9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무 활동은 41.8% 증가한 76억 3,700만 원으로 22억 5,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51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78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9억 6,500만 원으로 1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33억 6,400만 원으로 66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12억 5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총액 인건비 3억 9,300만 원,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 2억 5천만 원, 수도권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1억 6천만 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토지구의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가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가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매수 청구금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제1의 추가 경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18소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구변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에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항으로 사업지구 준공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미납시 촉탁등기 불가, 준공지연 및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에 따른 그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극심한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회의 의결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 계획에서 예치금 102억 7,100만 원에서 토지개혁 정의사업 특별회계에 54억 원을 융자 지원함에 따라 2010년도 말 잔액이 예치금 48억 7,200만 원, 예탁금 54억 원으로 분리되는 것이며 예치금과 예탁금 합한 금액이 2010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자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이래 추경예산안보다 0.8%가 증가한 2,633억 2,300만 원으로서 20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기별 금유로 보면 일반회계는 1% 증가한 2,120억 3,400만 원으로 20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수입은 201억 7,700만 원으로서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원봉사과 개발보증금 5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37억 10천만 원으로서 15억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4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09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4,300만 원 증가, 특별교부세 3개 사업 5,3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보조금은 821억 4,100만 원으로서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의 3개 사업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억 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특기 적성 지원 1,000만 원 증가,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1억 8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계 및 건축 설비 보수기로 5천만 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1억 원 증가가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로가는 17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변전소에서 부척고개간 도로 개설 14억 원 감소, 상태동 사무실에서 무궁화 주간 도로 개설에 228억 원 증가, 강변 도로 및 평화로 노면 분량 구간 재포장 3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려오며 의원님들의 향후 의정 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322억 5,200만 원보다 290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612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888억 1,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1억 7,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34억 3,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일반 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2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 예산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8.09%가 증가했습니다. 일반 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888억 1,800만 원으로서 세입 수입은 196억 7,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억 9,6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 재원은 총 493억 2,700만 원으로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의 2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보다
120억 6,200만 원 증가한 622억 6,800만 원이며 재정 보증금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9,200만 원이며 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38억 3,600만 원이 증가한 821억 원이며 이 중 국고 보조금은 601억 7천만 원이고 보비 보조금은 219억 3천만 원으로 세인 예산 중 의전 재원이 76.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189억 1,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억 2,700만 원으로 4,700만 원, 교육 분야는 24억 8,300만 원으로 2억 9,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5억 5,100만 원으로 1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4억 7,400만 원으로 4,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585억 4,600만 원으로 20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5억 1,900만 원으로 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3억 4,800만 원으로 1억 9,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9억 3,700만 원으로 155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01억 5,900만 원으로 12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18억 9,400만 원으로 28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309억 6,400만 원으로 1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대비 18.09%가 증가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9억 2,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3억 6,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6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0만 원이 감소한 700만 원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감소한 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억 3,400만 원이며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가한 131억 9천만 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가한 14억 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실가소 동결로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금번 제1의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해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부담 금액과 최근의 경제 악화로 인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인턴 및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하고 또한 계속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 유지로 편성되었다고 사례됩니다. 가능한 계속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 집행 달성 노력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선한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의 심사 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부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의 감시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은 토지계획 정리사업의 채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한지 방식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채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지보전 부담금의 납부를 사업 준공일인 3월 말까지 연장하였으나 현 예산 확보로는 농지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 102억 7,100만 원에서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54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액 대출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액 대출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612억 8200만 원보다 2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633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0.78%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의 세입 예산 중 특별 회계의 변동은 없으며 일반 회계가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보조금이 20억 42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세외 수입은 201억 77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 교부세는 637억 7천만 원으로 15억 100만 원, 보조금은 821억 4100만 원으로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89억 3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26억 100만 원으로 1억 18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16억 24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보건분야는 45억 2천만 원으로 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86억 8,700만 원으로 1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추경의 수용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추가 경정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을 하려면 수정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주한미군 공용구역 등 주변 지역 발전 중화 대응 및 연도별 사업비 변경과 환경부소 간 국고 보조사업 예산 등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공지 사항을 전해드리는 의정 알림방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 시의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